이스라엘 하마스? 지상전?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전쟁 이미 났잖아. 지상전이 임박한 게 어떤 의미냐. 지상전. 지상전이 아니면 뭡니까? 지상전이 아닌 건 뭐가 있어? 공중전 뭐 이런 공중전. 거. 공중전은 뭐야? 계속 공습만 하고 이런 거. 그렇죠.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지상전은 이제 뭡니까? 지상전은 보병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병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돌이 더 거셀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진행 상황부터 좀 짚어볼게요. 진행 상황 짚어보시죠.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로켓 공격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만든 무기가 있습니다. 방공망이죠. 방공망.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언 돔이었어. 아이언 돔. 그게 근데 어떻게 됐어? 우리 또 구멍이 숭숭 뚫렸어. 철로 만든 돔이 뭔 돔이야? 뭐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아이언 돔이에요. 얘가 모기 잡는 거야. 쭉 오면 쏴가지고 이제 요격하는 거.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몇 발을 쐈냐? 지금 5,000발 정도 쐈다고 하죠. 최소 2,500발에서 5,000발. 한 270발, 300발 이하로 도발했던 거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복 공격을 또 나서게 되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또 군인들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장벽을 허물고 군인들이 또 밀고 들어와. 근데 막 군인들이 막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마스가 있는, 이따가 하마스 얘기 다 할 겁니다만, 그 가자지구랑은 이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넘어와서 인질도 납치해가고 민간인들도 죽이고 그렇게 했던 하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습을 당해도 예전에는 좀 마음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 뭐 아이언돔이 지켜주고 로켓 일단 좀 오면 당장은 좀 막아줄 거고 그럼 시간을 버는 동안 또 준비하고 이게 됐었는데 하필이면 이날이 유대교 명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그 명절의 마지막 날 연휴라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뚫린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대규모 보복을 가한다. 까지가 일단 벌어진 상황. 그게 10월 7일, 8일 사이 상황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시안게임 보고 있을 때. 자, 그럼 이제 도대체 가자지구가 왜 화약고냐? 그러니까요. 화약고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살짝 불꽃만 있어도 그렇죠. 퍼퍼펑펑 터지는 데가 사실 화약고죠. 화약을 저장해놓은 창고잖아. 화약고 앞에서 저기 그 윤율 철조망 앞에서 담배 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지.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일단 유대인들이 사실 2000년 동안 떠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라가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만 하는 게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맞아요. 유대 민족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떠났는데 언젠가는 약속된 땅에 그렇죠. 우리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떠돌면서, 근데 떠돌기만 한 게 아니야. 떠돌면서 모두 해요. 핍박을 당한. 핍박을 당하죠. 핍박을 당해. 네.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떠돌아야 되잖아. 떠도니까 학군 지역 살 수 있어 없어. 학군 지역은 못 살죠. 유대인들 그래서 가정 교육 되게 발달돼 있습니다. 홈스쿨링. 홈스쿨링을 봐요. 네. 그러면서 교육할 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아버지 지 재테크 의회하면 좋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재테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뭐라 그래? 집을 살아 뭐 집사라 하지만 유대인 집 살 수 있어 없어. 땅이 없으니까 집 없어. 떠돌아 다녀야 되는데 왜냐면 내 땅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현물 유동화에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도 보석이 영어로 뭐예요? 주얼리? 주얼리 주가 주스라는 유대인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근데 그렇게 떠돌기만 한 게 아니야. 떠돌면서 뭘 당해요? 핍박을 당했다. 홀로코스트를 겪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꿈이 뭐겠어? 제발 좀 우리 땅에 더 이상 천덕꾸러기 취급 안 받고 살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아세톤. 이 아세톤이 폭약을 대량 생산하는데 1차 대전 때 쓰입니다. 근데 영국이 1차 대전을 할 때 폭약을 대량 생산해야 돼. 1차 대전이 소모전이었잖아. 어마어마한. 네. 근데 폭약을 대량 생산해야 되는데 아세톤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여기 그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아세톤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을 해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바이츠만이라는 과학자예요. 근데 그 바이츠만이 아세톤을 개발하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이니까 영국에 가서 아세톤 개발해 주니까 영국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 고맙죠. 바이츠만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이번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아, 소원이 무엇인가? 유대인의 독립 국가를 가지고 싶습니다. 아.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시오니스트 운동이라고 해요. 시오니즘.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우리들만의 땅에 우리 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이 시오니스트 운동이고 바이츠만이 대표적인 시오니스트였어요. 이거를 한 건데 영국이 그래 뭐라고 합니까? 해줄게. 이름. 해줘요. 어.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1차 대전 때 머릿수가 부족하잖아. 근데 1차 대전 때 사실은 주요 파트너 중에 하나가 오스만 트리크, 오스만 제국이 또 있었어요. 1차 대전 때 멸망한 국가 중에. 네. 거기를 견제해야 되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아랍 국가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한테는 뭐라고 그래? 야, 도와주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팔레스타인의 아랍 국가를 건설하게 해줄게. 왜냐면 영국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맥마운 선언이 뭡니까? 일단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데 독립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세톤 개발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국가 건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럼 이게 일단 한 집에다가 둘을 놓고 잘 살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말 많이 하죠. 세계사의 모든 문제는 일단 영국을 말하고 나면 얼추 맞는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독립한다고 하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면 갑자기 집 나가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유대교 유대민족이 살던 그 땅을 우리가 회복한다. 그러면서 대거 이주를 하는 거예요. 시오니스트들이 대거 이주를 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지 않아. 땅을 어떻게 해서 와. 매매해서 와. 오다 보니까 점점점 유대인 정착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애들이 아니 이 자식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반감이 생기니까 또 이슬람 종교는 특징이 이 솔리다리티가 중요합니다. 연대, 형제 이런 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이슬람 형제들 왜 그래서 이집트의 그 단체 중에 무슬림 형제단도 있잖아요. 그 형제 브라더후드를 강조해요. 실제로 남성 중심적이란 비판도 있지만 근데 뭐 그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들이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이거. 아니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말해서. 저 충청도 땅에 거기에 갑자기 원나라를 세운대. 그러면은 전라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우리 안 되지. 차브라이 이러면서 가는 거고. 경상도는요? 경상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마 또라빛나. 충청도에 와 원나라 뭔 소리고. 이러면서 팔도에 전사들이 모이게 되죠. 그쵸. 이게 뭐다?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전. 이 빨간 선이 뭡니까? 경상도,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다 오는 거야. 아랍 형제들 국가들. 그 동네 제일 잘하는 잘 치는 애들이 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파란색 영역, 요게 이제 이스라엘리 에이리어가 되겠죠. 그 요 빨간색은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 쪼그라든 아랍 영역에서 내부에서도 호응을 하고 밖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자, 이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딱 보면 지금 요 그림만 보면 사실 이제 색깔로만 보면 당연히 빨간색이 뭐 포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뒤에는 바다잖아요. 여기가 지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 한 사실은 빨간색이 이길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밀려요.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어때? 이제 아랍 국가들이 막 만나 막 우리 중청도 땅 회복했다 아이가 이러면서 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우리 2차 대전 때 못 볼 골도 많이 받고 험한 골도 많이 당했고 우리 죽어도 여기서 죽지 절대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항전도 비슷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러시아가 오니까 결사항전 했잖아요. 젤렌스키 결사항전에서 이깁니다. 이겨버려요. 네. 근데 이걸 이길 때 혼자 힘으로 이긴 것만은 아니었고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 사실 미국 정가의 주요 포지션에 미국 정재계를 유대계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도움으로 이깁니다. 그럼 당연히 아랍 국가들이 볼 때 미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 그러면 바로 반미로 돌 수밖에 없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이긴 것까지는 좋았어. 이긴 것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땅을 더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것뿐만 아니라 뺏겨. 그러니까 혹을 뗄려다가
전라도까지 이스라엘 땅이 원나라가 되는 거야. 전라도까지, 전라북도까지. 그게 바로 이사진입니다. 자, 이 하얀색이 초기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때요? 거기에 흩어져 그냥 살고 있는 정착촌. 정착촌. 팔레스타인이 국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이거 뭐냐면, 이건 이제 UN 플랜이라고 돼 있죠. UN 플랜은 뭐냐면 UN이 UN이 또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잖아요. 이 정도로 합의하자 이건가? 봐봐,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근데 그러면은 우리 사이좋게 나눠서 삽시다 이러면서 중재안을 이렇게 낸 거야.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받아. 아니 봐봐. 아 그래? 그래 이스라엘이 와서 살겠다고? 그럼 니들 땅 요만큼이니까 뭐 이 정도 가를까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만큼을.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카드였고, 그래서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땅이 어디냐? 바로 요 끝머리 땅이 가장 남았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이죠. 여기가 바로 가자지구. 가자지구. 그래서 이 가자지구에 남은 사람들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럼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죠. 이제 이게 이제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계속 거듭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 3차 중동 전쟁입니다, 이게. 3차 때 보면 어때요, 지금? 지금 이 이제 이 빨간색 화살표가 이 아랍 형제들이 아니고 누구야? 이건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세력이야. 가자지구 공격하고 아까 얘기했던 웨스트뱅크 들어가고 이제 이 밖으로 몰아내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야. 유엔이 준 플랜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로 그만이었어. 근데 니네가 우리 목숨 위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위권을 위해서 이만큼 땅도 먹어야 되겠어. 3차 때는 지금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집트의 반도 자체를 다 먹습니다. 수에즈 운하까지 이스라엘이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쟁을 해도 해도 이스라엘 땅만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왜 일제 강점기 길어지니까 독립운동 세력도 나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뉘는지. 노선이 나뉘죠. 예. 무장, 강경, 투쟁 노선이 나뉘고 또 현실론을 인정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교육과 문화적인 어떤 버티기 뭐 온건파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도 분열이 되는데 그러면서 90년대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오슬로 협정이 뭐냐면은 오케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라 그럼. 대신에 팔레스타인도 더 이상 공존해라. 공존해라. 어떻게 보면은 다시 유엔 플랜스럽게 돌아가라는 거죠. 다만 땅 넓이는 훨씬 더 쪼그라든 상태에서. 근데 이거를 그래도 받습니다. 그거를 받은 게 아랍파트.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이 고립돼 있잖아요. 경제난에 극심하게 시달립니다. 이스라엘이 고립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평화 세력과 무장 세력이 있잖아요. 무장 세력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제가 온건파잖아. 저는 탐라국에 우리 이제 평화 통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탐라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거지. 그러니까 무장 정파인 효걸파. 효걸파에서 말이 안 된다 이거. 총선 출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권해서 저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제 노선이 어떻게 되겠어? 노선이 완전히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급진 이제 과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2006년에 강경파가 압승을 하면서 정권을 잡는 게 바로 2006년이거든요. 2006년 뉴스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때 정권을 잡은 세력 이름이 바로 뭐다? 하마스. 하마스입니다. 하마스의 집권 당시 장면 보겠습니다. 하마스는 전체 132석 가운데 과반수가 훨씬 넘는 최소한 80석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파타당은 패배를 인정하고 내각은 총사퇴했습니다. 당초 출구조사 결과는 파타당이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마스의 승리는 사망한 아라파트가 만든 파타당의 부패와 최악의 경제 상황이 주민들로 하여금 변화를 선택하게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A punishment for the Palestinian Authority. 무장 저항 단체에서 집권당으로 변신하게 된 하마스는 무장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نحن نريد من ناحية أن نحافظ على برنامج المقاومة في مواجهة العدوان والاحتلال وأيضا أن نسعى إلى إحداث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파괴를 외치는 하마스 자치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가 그렇게 잡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부 여론 어떻겠습니까? 야, 쟤네 좀 위험한 애들. 봐라 봐라, 내 뭐라했나. 전마들 또 말 또 바꾼다 했지.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강경 정책을 쓰면서 엄청나게 이제 몰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2008년부터 하마스와 계속 전쟁을 벌여왔던 거예요. 지금 온건파인 서한 지역, 서한 지역은 다시 파타당이 잡았습니다. 다시, 왜냐면은 하마스의 무장투쟁하니까 더 가혹한, 맞아요, 탄압이 오잖아요. 그 당연히 팔레스타인 주민들 어때? 이제는 좀 먹고 살자. 먹고 살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서한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파타가 잡고 있어요. 근데 가자 지구는 어때 지금? 아직 하마스의 세력이. 하마스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무시하고 실효적 통치. 사실상에 그래서 일부 언급은 뭐 사실상 군사 정변이나 다름없다고도 하지만 하마스가 여기를 근거지로 삼고 지금 무장 투쟁을 벌이는 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빈 살만 이제 코멘트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마스가 이런 현실적인 동정론마저 무너뜨릴 만큼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도 지금을 전쟁으로 규정하진 않았죠.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음악 축제의 장면인데 이게 이제 이 유대교 명절 당시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 때 막 이 거의 인간을 사냥하듯이 갓난 아기들까지 참수하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국제 여론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악화된 상태인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상군 투입으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나라가 사실은 자국민이 이렇게 죽으면 역사적 맥락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미국이 민간인 대피를 시작해야 된다 논의 나오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소개령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대피를 하는 이제 강한 화력이 집중될 거라는 예고를 한 겁니다. 네. 야, 내가 나가러 사인은 했어. 네. 여기서 안 나가면 니네 책임이야. 네. 다치고 죽으면. 그렇죠. 라는 얘기죠. 지금. 마무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마스가 왜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한 걸까?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좀 몇 개만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그러니까 하마스가 something big, 뭔가 지금 하마스가 큰 거 하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주의하세요라고 경고를 이미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무시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정보 당국이 당연히 알았을 텐데 이거를 왜 안 하는지. 그것 중에 이제 하나로 전문가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 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반정부 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판 지금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막 만들고 통과시키고 이러니까 지금 로마 황제에 빗대가지고 지금 막 조롱하는 시위대들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법 정비를 재추진한다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와중에 이집트의 시그널을 무시했다라는 외신 보도. 요걸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빈살만 형님입니다. 이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하고 있던 차였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78년에 이집트랑 아까 손 꽉 잡게 했잖아. 그리고 났는데 미국의 이 그립이 점점 어떻게 돼? 힘이 약해지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중동도 이제 막 스트레스 왜냐면 지금 미국은 중국 건사하기도 되게 힘들거든.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머리가 한 짐인데 아우 중동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근데 사우디가 지금 기름 막 생산 안 한다고 막 버팅기고 이러면서 바이든 망신 주고 그랬잖아요 지난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그런 거죠. 살만아 너 왜 이렇게 애가 뻣뻣하냐. 어? 나이도 아직 어린 놈이 어? 너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우리도 핵 점점점 이러니까 미국이 그래? 네 핵 진짜 꼭 갖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라늄 농축 허용해 줄 테니까 대신에 얘네랑 좀 사이좋게 지내라. 미국의 판은 뭐였겠어요? 오케이 그럼 팔레스타인 나라 세워주고 하마스는 무시하고 그리고 사우디랑 이스라엘 손잡게 하면 하마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립되는 거니까 하마스는 고립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서한 쪽에 온건파들하고 같이 잘 살아보세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그래서 깨기 위해서 하마스가 공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미국 대선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진을 좀 보면은 미국이 처한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죠. 아, 여기 좀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란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경고하는 이유는 야,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어? 너까지 힘들게 하면 혼난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는 또 이거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바이든 그 뭐 잘났다고 뭐 이란이랑 뭐 협정한다고 뭐 까불더니만 뭐 꼴 좋네 이거 뭐야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이러면서 또 얘기하니까 미국이 이란 자금 다시 동결하겠다고 나서고 이러면서 서로 붙고 있는 상황.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